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새벽에 한참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아르헨티나 소식을 전하는 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의류 판매업 이런 걸 하시는 이제 교민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런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군요. 참 아르헨티나가 대단한 국가였고 국토도 넓고 특히 이제 농축산업 같은 것이 많이 발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세기 무렵에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그런 그 이민 국가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였죠.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게 되면 참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그냥 지나친 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참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아르헨티나 문제 이름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이란 게 딴 게 아니고 돈 플러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돈 그렇게 풀게 되면은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게 되죠. 그거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씨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도 받고 서울대 교수도 지냈고 또 ADB에서 요직도 있었고 그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인 능력도 있고 하니까 뭐 분명하게 이번에 못을 박네요. 금리 동결 이창용의 작심 발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 성장을 도모한다고, 그것은 바로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말씀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이 또 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은 돈 플러스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그대로 하면은 나라는 자연적으로 망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별 게 있습니까?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냥 그 빚에 허덕허덕이고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나라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빚이 많다 보니까 채권단에게 좌지우지 될 것이고 그냥 뭐 수시로 경제위기가 찾아오는 상태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상태가 지금 아르헨티나 상태지 않습니까? 돈 풀어가지고는 절대 경제를 못 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가지고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하루속히 서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금리 동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쳐두고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이야기는 지금의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지나면 장기 저성장 구조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한국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금리를 다시 낮추더라도 성장률을 반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한국은행 총재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안 할 겁니다. 한국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처해 있다, 구조개혁을 미룬 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려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 내부에서 이렇게 승진을 한 사람 같으면 정치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건데 전혀 없이 거두절미하고 구조개혁이 없으면 그냥 나라 어려워진다, 돈 풀어 살리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견을 냈다. 더 앞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례적 쓴소리, 저출산 고령화의 노후 빈곤 문제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너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된다는 점이다. 5년이나 10년 안에 노후 빈곤이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자 출신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 못하니 결국 재정을 풀어서 금리 낮춰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 안 된다. 재정 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하는 수단이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잘 됐냐 하는 것은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자르고 여러분들 불필요한 것은 뭡니까? 없애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죠. 피 흘릴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라앉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 명쾌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벽에 아르헨티나의 뉴스를 현지에 간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가 물가 102% 폭동 충격 휩싸인 한인들이라는 그런 짧은 4분짜리 토막 뉴스를 냈더라고요. 우연히 봤습니다. 참 괜찮은 나라였는데 뭐 물가 상승률이 1년에 이런데 102.5% 되니까 뭐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위를 하는 노동자 대표가 우리는 사회개발부 장관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더 많은 실업, 더 많은 굶주림, 더 많은 비참함, 그리고 우리의 고정 수요를 파괴하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데 장관은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관님들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페로니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퓰리즘이 나라를 완전히 망친 겁니다. 이 괜찮은 나라를. 아르헨티나는 이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에 고질적인 전력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낡은 전기시설 때문에 전력난이 심각한데 3월부터는 처음으로 섭씨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며 정전사태에 이날랐습니다. 땅 밑에 지나가는 전선은 25년 30년 전 전선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교민 김종국 씨 말씀입니다. 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수시로 전기가 끊어지고 보통 열흘 어떤 경우는 심하게는 3주까지 전기가 끊어집니다. 인프라에 투자도 전혀 하지 않았고 인프라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닦아 먹고 치우는데 그냥 노력했던 것이 그 선대가 베푼 포퓰리즘의 결과가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겪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뭐 아르헨티나가 우리가 다르니까. 그런데 밑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네요. 한 시민이 아르헨티나는 자원도 풍부하고 온화한 날씨로 축산업과 농업 대국인데 정치를 잘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선거만 지키면 최소한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아르헨티나가 남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선관위 계획을 제대로 못하면 나 한국이란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게 무척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쓴 도둑놈들 시리즈가 5월 30일 나오는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까지 5권째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의 어떤 기둥이 되는 선거제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